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 바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아마 다들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한국전력이 어제 내년 4월 이후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증권가에서는요, 내년도 전기요금이 한 5.6% 인상될 거고, 이를 통해서 한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이 좀 이유가 되겠죠. 사실 재무구조, 뭐 적자 규모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연료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고, 또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이런 판단에서 내리게 된 결정입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이번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이번 인상 소식이 한국전력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였죠. 19일에 오미크론 변이나 고물가 부담 이런 우려 등으로 인해서 1분기 요금은 또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에서 또 이런 이슈가 나왔네요. 근데 사실 한국전력이 요즘에 올라간 적이 별로 없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계속 내려왔죠. 그렇죠.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오늘 한번 또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조금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전력이 내년 대선 이후에 이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라고 이미 지금 발표가 난 상황이고요. 예. 네, 또 전기요금은 내년 이제 4월과 10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각각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년도에 이제 기준 연료비를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뭐 킬로와트시당 이제 총 9.8원 정도 인상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기후환경 요금도 내년 4월부터 이제 킬로와트시당 2원 정도로 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내년에 이제 총 5.6%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는 이제 주택용 4가구로 이제 기준을 삼아보면은 월 평균 이제 1,950원 이상의 어떤 전기요금 부담이 좀 늘어나는 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오르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쵸. 네, 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드러난다면 앞으로 좀 우상향하는 거는 저는 좀 시간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 환경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어떤 유상할당 비율 증가 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한다라는 건 앞으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도 지금 친환경 정책의 일부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국전력 역시도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후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가셔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트 보시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기도 저는 굉장히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보면 이제 작년 3월 달이 최저점이 15,550원대인데 이때 역시 전기요금이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렬되면서 좀 하락을 한 것도 있겠지만은 시장 자체가 좀 무너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과매도 현상이 좀 일어났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보자면은 다시 한번 그 2019년대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15,550원까지 가기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금일 조금 상승은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전저점까지 갈 확률보다는 앞으로 이 요금 인상 이슈에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만 원 선까지 충분히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투자 포인트로서는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이 많이 인상을 하는 게 좋은 거고 또 국민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이 많이 또 인상되는 거는 또 힘든 노릇이잖아요. 어쨌든 뭐 한 보도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이 국민의 비용 부담 증가폭을 지나치게 낮게 추산을 해서 원래 5.6%가 아니라 7.9% 정도 인상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정말 오랜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한 4%에서 5% 가까운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성 적자를 바로 탈출하지는 못하겠죠. 제가 볼 땐 아무래도 이게 한 방에 지금부터 올리면은 이제 내년부터 스타트가 돼서 실적에 좀 반영이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10월이에요. 그러면은 4월 달 건 이제 3분기쯤에 반영이 될 거고 아무래도 내년 10월분은 또 이제 2023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적이 좀 개선된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1년, 2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적합
답답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전보다는 한국전력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 현재 22,450원이네요. 4%대 상승력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지수 3,003포인트, 코스닥은 1,021포인트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함께 들어와주고는 있는데 개인의 매도세가 어쩔 수 없는 지금 날짜긴 합니다만 좀 계속해서 매도량이 좀 많이 나오네요. 네, 오늘 사실 단기적인 흐름은 조금 굉장히 좋은 편인데 사실 좀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요소들은 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총리가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더 이상의 경제 봉쇄 조치를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말을 봤을 때는 오미크론 여파가 해소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단기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영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일당 이제 한 10만 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그 총리의 말 한마디로 지금 이게 다 해결이 된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예.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에서 뭐 높은 인플레이션과 또 공급망 문제라든지 또 이제 오미크론 확산에도 이제 소매 판매 급증을 하게 되면서 뭐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시장을 계속 흔들어 놨던 게 이제 요소가 오미크론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뭐 완벽하게 해소를 할 수 없는 이상은 다시 한번 또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혼조 장세라고 좀 보기 때문에 방향성이 뭐 그렇게 뚜렷한 장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일기획 같이 뭐 굉장히 실적 모멘텀이 탄탄한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내년 전망이 밝은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들 위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폴더블폰 쪽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식약처에 어제 승인이 나왔고 이런 국면들이 이 치료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좀 당분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미미하다 이렇게 네, 아직은 보시는 거군요. 미미한 게 이제 뭔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이걸 확실히 잡아줘야지 뭔가 불안 요소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오미크론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됐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왔다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금적인 문제를 보면은 외인들과 기관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그 매수세 힘이 약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승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내년 초까지는 좀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 네,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오후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